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한번 조사해 볼게. 자, 얘들아, 다시. 우리가 언제 증가가 되냐면, 부함수가 0 이상일 때 증가를 합니다. 알겠지? 다시, 언제 감소야? 부함수가 0 이하야. 그래서, 만약에 증가 구간을 내가 조사하고 싶으면, 다시, f'x가, 그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돼. 부함수가 0 이상이 되면은 걔는 있잖아 증가할 거 아니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 풀면 돼. 그래서 풀어볼게. 자, 부함수 몇이야? 3x 제곱 플러스 6x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0 이상 이거 부등식 풀 줄 알잖아. 자, 풀게. 자, 3으로 나누면 x 뭐 x 플러스 2는 0 이상이 되는 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때 증가한대. 되겠어? 되지? 자, 그럼 감소는 어떻게 풀겠어? 감소 어떻게 풀어? 도함수가 0 이하면 되지. 이렇게. 이때 감소하겠지. 괜찮겠어? 되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xx 플러스 2는 0 이하가 나오는 거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거 구간을 조사하라 그랬거든? 그럼 부등식으로 쓰면 틀려. 근데 우리 편의상 이렇게 쓰긴 할 건데 구간으로 쓸게. 자, 여기 포함했지. 포함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얘도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0 포함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괜찮지? 여기서 증가야. 다음이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폐구간 그리고 0 이렇게 쓴다고 감소 구간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럼 여기서 듣는 의문이야.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듣는 의문. 자, 이것만 좀 주의하고 가자. 자, 이렇게 있어. 3차함수야. 오늘 드디어 이거 그림을 배울 거야. 배울 건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잘 봐. 이거 증가계 감소계. 여기 증가하는 거게 감소하는 거게 아니면 둘 다 아니게? 아니면 둘 다 맞게? 찍어? 증가. 증가? 둘 다? 또? 증가하면 감소가 삐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제가 감소할게요. 그래, 진짜? 감소한다고? 라임인가? 뭐야? 명심해. 둘 다 돼. 알지? 이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냥 둘 다 포함하기로 하재. 알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좀 우리가 따르자. 그래서 잘 들어봐. 여기는 둘 다 넣어도 된다. 여기 마이너스 2 있지? 증가 구간에도 넣었고 감소 구간도 넣었어. 둘 다 넣어도 돼. 그리고 잘 들어. 심지어 둘 다 빼도 돼. 다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대구간으로 쓰기도 해. 근데 폐구간으로 쓰기도 한다고.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근데 풍선자에서는 폐구간으로 해놨어. 알겠지? 잘못된 게 아니야. 다 돼. 그거 명심하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적어놔. 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놔. 알겠지? 여기. 여기는 증가도 되고 감소도 돼. 증가, 감소 둘 다 된다. 증가, 감소 둘 다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폐구간도 되고 개구간도 괜찮은 거. 알겠지? 자, 좀 써놔. 거기 풍산자 90페이지 좀 써놔. 제 핵심이 그거야.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 찾으래. 증가는 도함수가 0 이상인 곳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올라간다고. 그 함수가. 알겠지? 자, 명심하고 그 다음이야. 166번 갈게. 166번. 자, 166번을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됐어. f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대. 자,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대. 자기 밑줄 쳐 빨리. 형광펜으로 모든 실수에서 증가 빨리 쳐. 밑줄 빨리 쳐. 세워놔. 다시 하지 말고 모든 실수 풍산자 야 이 새끼야. 진짜 뒤질래 진짜.
여기. 어. 어, 껌 벌써 없어. 어,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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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그래, 잠 좀 자고 와. 응. 됐지? 자, 가자. 얘들아, 증가라 그랬으니까, 뭐 풀면 돼? F 프라임 X가 어떻게? 0 이상이 되면 돼. 맞지? 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도함수가 0 이상이니까 계속 증가하겠지. 맞지? 자, 그럼 얘기 들어봐. 모든 실수에서 이거네? 말해, 뭐야? 절대 부등식. 그렇지, 절대 부등식이지. 오케이. 자, 얘들아, 절대 부등식 어떻게 풀어?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그래. 이제 기억나지? 40만 번 했잖아. 나오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그냥 새로운 게 없어, 맞지? 어, 절대 부등식. 자, 1번, 2번, 3번 있지. 1번 뭔데? F가 0 이상. 맞지? 두 번째는 F가 G. 그렇지. 또 세 번째는 K. 그렇지. X식이 K보다 크다. 맨날 했던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네, 맞지? 이거 풀면 돼. 이거 어떻게 풀어? F를 그리는 거지? F를 그려, 이렇게. 그럼 뭐가 반승해? 최소값. 이 F의 최소값이 어떻게? 0보다 크다. 아, 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진짜 존나 많이 했어. 그래서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합니다. 그냥 도함수가 0 이상 이거 그래프로 풀면 된다고. 됐지? 자, 풀게. 자, 얘 도함수 뭐야? 불러. 3x제곱. 아, 3x제곱. ax. 어, 얘 x. a. 어, a 맞지? 얘가 0보다 크면 돼. 근데 몇 참수야? 그렇지, 2참수지. 그렇지. 2참수니까 이거랑 뭐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 2참수는 그래프를 안 그린다고. 맞지? 뭐가 있어?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쓰는 거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된다. 되겠지? 어, 절대 부등식 중에 유일한 예외야? 2참수는 안 그린다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식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너희 풀면 되는 거고. 자, 168번 갈게. 자, 168번. 자, 168번이. 자, 필요한 것들은 별표치고 쓰는 거야. 자, 168번이야. 168번.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 f가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열린 공간 1부터 2까지에서 감소하는 그 a의 범위 구하래. 됐지? 자, 어디에 비춰야 돼? 말해, 어디에 비춰? 이게 핵심이겠지? 감소야. 즉, 여기서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돼? 어어, 그럼 미아가 되면 되잖아. 그냥 부등식 풀라는 거야. 어어, 여기서 이거 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하자. 도함수가 뭐야? 3x제곱 마이너스 어, 플러스 어, a가 0 이하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지? 어, 판별식 쓰면 지옥 가는 거 알지? 무슨 문제야? 근해분리. 그렇지, 근해분리지. 그렇지. 나이스. 있잖아, 범위잖아. 맞지? 어, 잘했어. 근해분리 또는 뭐라 불러? 근해 위치. 요새는 근해 위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맞지? 정의역이 있는 거야. 정의역이 있고 거기서 부등식 푸는 거야. 어떻게 풀어? 근해 위치 어떻게 풀어? 그니까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 그래프를 뭐로 옮겨? 식으로 옮기는 거야. 식으로 어떻게 옮겨? 기억나? 알려주잖아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알려주지 않았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야? 또 이 뭐야? 맨날 물어봐.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궁금하니? 뭐야? 소영아 뭐야?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맞지? 친구한테 물어볼게. 예은아 뭐야? 승기야 뭐야? 판별식. 판별식이 아니라니까. 맞지? 보였어. 한판축 기억나? 한판축 기억나? 들어본 적 있잖아. 네. 아, 왜 표정들이 왜 새로워? 그냥 거짓말이야. 너 그대라 그래. 그냥 알겠지? 어. 그게 끄덕여 그냥. 어. 한판축이야. 얘들아 한판축이야. 한판축. 함이 뭐야? 함수값. 함수값. 판은?
근데 이제 축은? 축이요? 축의방정식 맞지? 축의방정식이 뭔데? 마이너스 2의 2분의? 2분의? 그거 쥐고잖아 맞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여기서 근해분리를 다시 할 순 없어 맞지? 근해분리 처음부터 다시 하면 몇 분이야? 한 시간이야? 맞지? 제발? 봐봐 여기서 봐봐 얘가 그리는 거야 먼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린다고 봐봐 자 시작 1부터 2까지 야, 1부터 2까지야 그리고 얘 아래로 부르는 2차수거든 여기서 여기서 연기할 그럼 그래프 어떻게 연결해? 이렇게 맞지?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면 된다고? 그럼 1에서 1부터 1을 위에서 사이에서 2만이잖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 10으로 옮기는 거야 자 10으로 옮기자 자 10으로 옮길게 자 함 자 이 경계의 함수 값이야 이 그래프가 나오려면은 F'1이 어때야 돼? 0보다? 적거나 어떻게 돼? 맞지? 밑에 있어야 된다고 또 F'2는 하이 밑에 있어야지 맞지? 그래야 된다고 편별식은? 그럼 몇 개야? 2개 2개 맞지? 그래서 편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틀린다고 정확히 말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맞지? 생각해봐 아니 이 그래프가 나오면 돼 이 그래프가 나오긴 식을 작성하는 건데 아니 이거랑 이것만 하면 무조건 이게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게 생길 수 있나?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감각을 고1에서 배워왔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야 돼 그게 금의 분리였어 맞지? 1학년 킬러 주제였잖아 맞지?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3등급을 결정하는 거잖아 맞지? 2등급인가?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너희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거 못 알아듣고 여기 뭐다? 맞지? 출근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나오면 돼 이거 밑에고 이거 밑에고 끝나는 거야 맞지? 다른 거는 이것만 쓰면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조건까지 막 걸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이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항상 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부등식 나올 때 등호 자 0대도 되나? 1대? 직접 대보는 거지? 대보자 대보면 자 대보면 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0이 되었을 때 대구간이네? 그럼 너가 0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1과 2 사이에서는 그냥 계속 많이 쓰네 문제 정의에만 등호도 되겠다 해서 자 이거 1 넣고 2 넣고 자 식 쓰자 자 F'1 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 이하 되면 되는 거고 2를 넣은 거니까 4 플러스 A가 0 이하가 되면 되네 그렇구나 그래서 공통 범위는 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이렇게 끊으려고 됐어 파이팅 다시 이제 뭐 배웠어? 이건 배운 거야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자 근데 결국에는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는 결국 다 그거 아니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냥 부등식은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어? 부등식은 다 그래프야 그래프 그렸던 거고 그래프 그려서 식으로 바꿨던 거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3분의 1 정도 끝났어 자 너희한테 푸는 시간을 이제 줄게 저기 40분까지야 저기 7분 정도 줄게 40분까지 공부 좀 해봐 여기 어디냐면은 90부터 92페이지까지 공부해봐 90부터 92페이지 공부 시작 90부터 92페이지까지 좀 해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컵.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 자, 급대급수요. 자,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들어보자, 한번. 역시 정의 문제 배울게. 얘가 극대만 배울게, 극대. 자, 극대가 영어로 이런 뜻이야. 로컬 맥시멈이야. 로컬이 뭐야? 뭐라고? 아, 알려줘, 그냥 알려줘. 알고 있는 거 다 있잖아. 로컬 뭐야? 그 지역에 맞지? 그 근처에 막 그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근처에서의 최대야, 얘가. 극대를 근처에서의 최대로 우리가 극대라. 알지? 근처에서의 최대 혹은 근방에서의 최대 극대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건 그냥 느낌상 정의인 거고. 자, 확실한 정의를 배우고 가자. 정의. 자, 이런 거네. 정의가 X는 A가 포함된 어떤 구간에서. 알지? X는 A가 포함된 어떤 구간에서. A가 포함된 어떤 구간에서. 수학에서 어떤 인턴들이야? 그렇지. 자, 다시 모르면 안 돼. 기억하라고 그랬어. 어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은 단 하나만이라도요. 단 하나만. 모두는? 모두는 뭐야? 예외 없음이야. 알겠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X가 X는 A가 포함된 그 단 한 군데라도 좋아. 거기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무슨 뜻이야? A에서 함수값이 다른 모든 X들보다 제일 높대 혹은 같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때 X는 A를 극대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래프로 볼까? 그래프로? 봐봐. 그래프로? 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얘가 F야. 봐봐. 여기가 극대야. 봐봐. 내가 구간 이렇게 잡았어. 어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포함된 모든 X에 대해서 다 크지? 되잖아. 된다고. 그리고 극대라고. 한 구간이라도 좋아. 진짜 이게 포함된 단 하나의 구간.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어떻게 잡든 한 구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를 극대라고 할 수가 있대. 알겠지? 자, 다시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연속점이야. 불연속점인데 얘 극대야? 맞아, 맞지? 왜? 내일 잡아서 이렇게 했구만. 어때? 얘 제일 크잖아. 맞지? 그래, 그러니까 극대라고. 그래서 배운 거야? 극대부수는 연속성과 관련 없어. 알겠지? 정의가 이거야. 연속성과 전혀 관련 없다. 당연한 거야? 미분 가능성도 관련 없어. 얘 끊겨 있잖아. 미분 불가능하다고. 다시 봐봐. 다시. 자, 이렇게. 자, 여기. 극대야? 맞다고. 내가 잡았어. 제일 크잖아. 알겠지? 다시.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과 관련 없고 빵꾸랑도 관련 없어. 알겠지? 마지막 무슨 함수? 상수함수. 아, 말해. 극대야? 극대.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봐봐, 정의 봐봐. 같아도 되는데. 맞지?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같아도 된대.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다시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야. 되게 재밌는 함수지. 해서 간단하게 배웠어. 극대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배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형광펜까지는 아니야. 그냥 색깔 있는 펜 있나? 색깔 있는 펜 있으면은 거기 한번 밑줄 치고 갈게. 알겠지? 자, 이게 보면은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극대는 빵꾸랑 상관없다. 거기 밑줄 한번 치고 가자. 극대는 빵꾸랑 상관없다. 자, 한번 밑줄 치고 그 밑에 좋아.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극소다. 거기도 밑줄 치자. 그리고 마지막 극소 보이지?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는 형광펜 치자. 알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았어?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효과. 알겠지? 자. 그래서 좀만 버텨, 알겠지? 10분 남았어, 10분. 자, 극대비 속까지만 배울게. 자, 봐봐. 근데, 단원이 뭐야, 지금? 증가감소와 극대비 소지 맞지? 그것보다 더 큰 단원이 뭐냐면, 미분법이야. 알겠어? 자, 봐봐. 이건 잘 안 다뤄. 극대수랑 미분 가능성, 미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배우는 거야. 알겠어? 미분이 주인공이라고. 미분이랑 극대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를 배울게. 자, 배우자, 배우자. 자, 너무 중요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자, 봐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있어. X는 A에서 극대극소야. 알겠지? 당연히 지금 봐봐. 우리 미분 가능할 때야. 미분 가능할 때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단원 제목이 미분법이라고. 봐봐. 미분 가능해. 즉 그래프는 스무스해. 알겠지? 스무스한 함수에서 극대극소는 무조건 거기서의 미분 계수는 0이야.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여기 보여? 스무스하지? 스무스하면 극대는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이야. 알겠어? 다 0이야. 극대 극소는 다 미분 계수가 0이야. 미분 가능하다.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역시 마찬가지야. 네모 박스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알지?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 좀 만들어줘. 거기 분홍색 있지? 거기를 형광펜으로 좀 네모 박스를 예쁘게 좀 만들어줘봐. 얘들아, 그래프적으로 걔가 미분 가능한 거고 걔가 극대극소면은 미분 개수가 0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맞지?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프로 증명한 거야. 직관을 쓴 거라고. 뭐로 증명해야 돼? 그래서 식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봐봐 얘들아, 이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면 베스트야. 근데 봐봐, 증명에서 사고를 배워야 돼. 증명에서 별표를 배워야 돼. 별표를 계속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증명하는 거야. 자, 봐봐. 당연히 정의를 갖고 오는 거야. 정의, 정의, 정의. 극대라면 이거 무조건 성립한다고. 맞지? 정의니까. 자, 이 함수 정의면 뭐 하고 싶어? 이항. 뭐라고? 그렇지, 이항하고 싶지. 아, 뺀 함수 만들고 싶어.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요. 알겠지? 우리는 함수끼리 함수가 있을 때 넘겨서 그냥 하나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왜? 각자 바라보는 것보다 편하거든. 그래서야, 아, 여기 넘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fx-fa. 자, pf. 자, pf. 자, 0이야. 알겠지? 내 극대만 지금 보이는 거야. 극대의 정, 극대의 정이니까. 자, 극대의 정. 그리고 f는 미분 가능. 되겠지? 자, 여기까지 봤어. 뭐 해야 돼? 또 나눠야지. 그렇지. 뭘로? x-a. 그렇지, x-a. 그래, 이제 보이지? 너무 중요해 진짜. 함수 빼기 함수는 무조건 나눈다. 알겠지? 자, 나눌게. 나누기 전에 다시 나누기 전에 다시 공부 배웠던 거 배웠던 거 첫 번째 나눠볼까봐. 얘들아, 이전 단 이 전전 단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미분 가능성이었어. 아, 미분 가능성이었어. 말해봐. 미분 가능성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스무스. 스무스. 그렇지. 얘 그래프적인 의미는 스무스하다. 맞지? 말해봐. 식으로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식으로의 정의는? 연속. 식으로의 정의는 뭐야? 연속이야? 뭐야? 몇서? 자꾸 이렇게 되면 시험 볼 거야. 영어 단어처럼 별표 암기했나 시험할 거야. 좋게 가자. 알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영어로 뭐야? 영어로 만들어봐. Good and good. 뭐라고? 진짜 저렴하다. 봐봐. 식 지금 뭐야? 뭐지? 뭐였어? 미분 계수. 미분 계수. 가. 가? 있다. 존재한다. 그렇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다시 미분계수가 뭔데? 플러 리미트 H 영어로 할 때 H분의 이게 뭐 한다? 존재한다. 말해? 이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인데? 그러긴 하지? 이거 뜻이야. 언제 존재하는 거야? 연속할 때. 자유분계수. 연속하면 미분가능이 끝나잖아. 자유분계수와 무분계수. 그렇지. 기억나지? 얘는 미분계수이기 전에 뭐야? 극한. 극한이잖아.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의 특별히 얘의 좌극한을 특별히 자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지. 또 얘의 우극한을 뭐라고? 우미분계수가 특별히 부른다. 그래서 다시 얘의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해. 맞지? 이렇게 쓰기로 했어. f'a-. 얘는 여기 0-야. 알겠지? 그거 귀찮아서 이게 쓰겠다고. 다음 우미분계수. 내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며 얘네들을 다 뭐로 쓰겠다 그냥. 이게 쓰는 거잖아. 같을 때. 맞지?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놈을 이렇게 쓰겠다. 괜찮지? 그럼 계속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미분 가능하면 얘네 셋은 다 어떤 거야 그냥? 당연히 같은 거겠지. 맞지? 그럼 이 말이네? 빼도 되겠네? 맞지? 다 같은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약속한 거야. 알겠지? 약속했어. 빨리 따라오고. 자, 다음이야. 여기서 봐봐. 너희가 뭐라 그랬냐면 x-a로 나누자 그랬지. 좋아. x-a로 나누는 거 너무 좋아. 그럼 여기 나누면 어차피 0이야. 맞지? 너 무시해도 돼. 맞지? 좀 이상하지 않아? 부등호 방향. 그렇지. 너무 잘했어. 이 부호 뭔데?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케이스 나누는 거야? 알겠지? 자, 케이스 나누는 거야. 자, x-a가 어떨 때? 또? 해볼게. 나눠야지. 당연한 거야. 알겠지? 자, 나눌게. 자, 이거 0보다 클 때로 나눴어. 자, 그러면은 간다. fx-fa가 되고, 자, 이거 x-a 이렇게 온다고. 맞지? 그리고 부등호는 안 바뀐다고. 보낼게. 뭐를? X를 어디로? 아니요. 그렇지, 보내야지. 미분계수 정의 써야지. 맨날 했던 거잖아. 간다. 리미트 다시 절대 부등식은 극한치에도 된다고 그랬어. 알겠지? 자, 보낼게. X 어디로 보내? A. 정확히 얘기하자 플러스다. 아래 X가 A보다 어때? 크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A라고 쓰면 안 돼. 그거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포함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다음. 자, 그러면은 자, 보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F'? A 플러스야. 맞지? 아, A 아니야. 그건 좌극한과 우극한 다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거 오른쪽에서만 보냈어. 얘야. 얘. 따라봤지? 자, 그러면 얘는 0 이하야. 됐지? 됐어. 다음. 역시 마찬가지야. 예. 나눴어. 자, fx-fa 그리고 x-a. 자, 0보다 적네?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따라왔어? 뭐 해야 돼 또 이제? 리미트. 좋았어. 자, 리미트 씌울게. 자, x가 어떻게? 그렇지. a보다 작게 보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가는데 a보다 작은 곳에서 다가가는 거야? 무슨? f'a-.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겠어? 됐지? 근데 봐봐. f가 어떻다고 그랬어? 미분가능. 말해. f가 미분가능하면 다 어떤 거야? 그럼 빼도 되네? 그래, 빼도 되잖아. 떼게. 땡.
얘는 0 이하. 0 이상. 에프프라임의 인베션? 0 이하. 샌드위치죠. 아,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F'A는 그래서 0이야. 증명했어. 봐봐. 이거 재발부탁이야. 몇 번 해야 돼? 세 번. 세 번은 해야 돼, 진짜. 왜 해야 돼? 외우려고? 아니야.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사고를 배우는 거잖아. 뭐를 배웠는데? 어떤 사고가 들어있었는데? 말해봐. 분모. 분모? 첫 번째, 이거. 함수 빼기 함수. 그 관점을 배우라는 거야. 함수가 등장했을 때 양옆에 놓는 것보다 한쪽에서 몰아넣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 사고를 배우라는 거야, 증명해서. 알겠어? 그래, 그걸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려고 증명하는 거야. 또 절대 부등식은 뭘 취할 수 있다? 아, 극한 취할 수 있다. 그래, 그거 배우는 거라고, 그거. 또 함수 빼기 함수는 뭐 한다? 뭐 한다? 나눈다. 알맹이의 차로 나눈다. 맞지? 그래, 그거 하는 거라고. 벌써 몇 개야? 기본적으로 3개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사고들을 이 증명을 통해서 체화시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증명이.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야. 증명을 외우는 과정 속에서 배우라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목표들. 명심한다. 너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너 수능 준비, 맞지? 나중에 수능 1등급 준비해야 될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놓으면 진짜 지옥 간다. 고3 때는 할 시간 없어. 고3 때 할 거 존나 많잖아. 맞지? 인생 걸어야지. 미리 다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증명했어. 극대에서 증명한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하면 거기가 극대야? 어, 미분 개수가 여기 무조건이야. 알겠지? 자, 제발 부탁해. 이거 외워야 돼. 외워서 제발 그 별표들을 다 정리해. 세 번씩? 이라고 하면 안 할 거지. 한 번만.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돼? 하영아, 한 번만? 진짜? 세훈아, 너는? 세 번. 세 번? 어떻게 거짓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거 보고 배우고 싶다, 진짜. 부탁이야. 잘 봐. 자, 그래가지고 어, 이거 명언박스 만들었지? 자, 그 마지막 얘기를 하자, 마지막 얘기. 자, 마지막 얘기. 자, 근데 여분 성립하지 않는데? 자, 이거 안되네. 안되네. 어, 미분계수가 0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극대극소는 아니래. 맞지? 왜? 1억이잖아. 맞지? 미분계수 0이야 여기. 그렇다고 여기가 극대야? 아니야. 이렇게 잡았을 때 극대니? 아니야. 제일 크지 않아. 그래서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은 안 돼? 알겠지? 역 안 돼. 근데 특정 조건을 부여하면 역이 성립한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아, 특정 조건을 넣으면. 자, 언제 되냐면 이런 거야. 극대극소를 보면 이렇게 돼. 극대극소를 이게 극대지. 여기 미분계수가 0이거든. 극대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야. 여기보다 왼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야.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렇지. 그래서 아, 여기서 성질을 발견한 거야. F'A가 0이라 그래가지고 극대극소를 할 수 없다. 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특정 조건을 부여하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어, F'A-가 알겠지? 거기보다 살짝 작은 곳에서 부호가 뭐면? 0보다 큰 거야. 그리고 F'A A 그 살짝 큰 곳에서 미분계수는 어떻다? 얼마 작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X는 A가 극대라고 할 수 있다. 알겠어?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 극소는
벌써는 좌미분계수가 음수에 그리고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치 0보다 살짝 양수면 극수가 있습니다. 아, 되겠어. 그럼 여기가 x는 a 극수가 있습니다. 됐어? 결론이야 가봐. 결론이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미분계수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거기가 극점이 되는 거야. 봐봐, 이리 봐봐. 여기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양수, 여기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가 변한다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밑에 극점 판별이라고 돼있어. 별표가 돼있지만 형광펜으로 네모박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 네모박스를 좀 해줘. 극점 판별 밑에 F'A가 0이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기 형광펜을 해주시고 고생했습니다. 11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면 그게 아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혹시 대우는 게 근데 그때 그냥 정의가 아까 저 이거 빼면은 이게 없다고 치면 이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니지. 안 되지. 왜? 너 아니 얘가 A라고 쳐. 그럼 얘가 끄트머리가 어쩌라고? 열린 거가 있는 거구나. 왜 열린 거가 있냐고. 그게 정의야. 그럼 어떤 거? 어떤 구원이냐? 얘 포함한 어떤 구원? 어, 아, 어떤 열린 구간이잖아. 바보야, 얘 써있는데. 아, 체험 안 했어. 딱 생각을 해도 딱 봐도 열린 구간이지. 아, 그렇구나. 저걸 포함하는 열린 구간인데. 어, 시점 해봤냐? 그거 뭐냐? 실제? 아니. 지금 바꿔왔어. 너야? 아, 맞대. 응. 왜? 잘 봤으니? 이거 좀 잘 본 것 같은데? 뭐? 좀 쉬웠네. 뭐? 응. 그거 그 컷이 92인가 93인가 그랬어. 우리 세연이 안 알려줬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 나 그냥 내일로 찾아놨네. 오케이.
나도 맨 처음에 유승현 했었거든. 유승현 계속 이렇게 아 저기 인도 간다고 턱걸이 이상 했지. 다 죽었나 인도. 뭘 다 죽어 얘기야. 그런 걸 캐치 못한다고 아쉬운데. 최근 몇 시에 사람 많지? 미쳤잖아 지금 비고 말이 안 돼. 어제 처음 내리고 오려 지금 신문 몇 신문이잖아 미국은 30만 몇 명 됐어? 며칠 전에 20만 명이었는데 말이 안 돼. 큰일 났어. 이런 게 너무 100만 명 넘었어? 확진 환자? 전 세계? 어 와 일본도 이제 축소해 가지고 와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더 많았네. 이탈리아 사망률이 12%인데 너 생일 언제야? 9월 19일 왜? 대선 사진 막 그래. 대선 다 가는 거 우리 생일 지난 1월 1일 지난 건데 너가? 아니 생일 지난 건데 우리 어차피 그때 만 18세 우리 20살 때 대선 할걸? 그래 대선이 28세야? 우리가 20살 될 때 다 만 18세야 바보야. 아니 만 18세냐고 그게 선거가? 어 바뀌었잖아. 총선부터 아 총선만 한 게 아니라 대선 18세야? 응 선거가 아예 그러겠지 대선 선거? 대선 나이 나이 18세 만 18세? 18세 우리 나이 때는 3월 9일인데? 뭐? 그러니까 원래는 3월 9일 인정 태어난 사람들이랑 다른 건데 상관없다 그냥 상관있지. 사진 봤어? 사진 보여줄까? 진짜로? 응. 막 무스 사진 찍었던데. 우리가 약간 정치인 꼴이거든. 그걸 보면 시프레스가 이 새끼거든. 얘? 얘 우리 학교 옛날 저 새끼 좀 더 웃기는 말이야. 근데 걔 일베. 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어? 그 보수 그거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없어졌을 때? 아 그래? 그럼 미래통합당 뭐뭐 같은 거야? 자유한국당이랑 뭐야? 그 이성민 그거? 미래한국당? 정의당 완전 진보인데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진보냐? 국민의당이 누구지? 아 국민의당 보수 아니야 그 녹색당이잖아. 국민의당 뭐야 나도 안철수는 완전 약간 중립이잖아. 그럼 그 보라색깔 당은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야? 통합진보당 거기로? 통합진보당 그 옛날에 없어진 거 어 그럼 이번 합쳐진 게 뭔데? 이번에 그 자한당이랑 합쳐졌대. 네? 그 파란색깔 당 있잖아 유시민네? 어? 유시민네? 아니 유승민 아니 유승민? 유승민
이름이 뭐지? 까먹었어. 미래, 저희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한국당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얘 미래통합당인데? 무슨 일? 그럼 누구야? 미래통합당 있는데 지금? 있어? 아 미래통합당인가? 그 전이니까 뭐냐고 모르겠다. 잘 잔다. 아이고 잘 잔다 얘들아 진짜. 아이고 잘 자라. 아 다른 일이네. 하영아 정신 좀 어떻게 틀렸어? 아 내가 학교 자퇴하라고 그랬잖아. 너도 그렇게 조언해 줄 때는 자퇴 안 하더라고. 이제 와서 맞지? 야, 근데 어떻게 내가 나랑 한번 할까? 어 대신 말해줄게. 미안 미안. 지금 하면 되나? 이런 거 좀 떠올리고 이상한 게. 딴딴딴 아 그럴까? 아니 일단 해보긴 해야겠네. 다 그런 거 일단이야. 나왔냐 학사 일정? 아니요. 아직도 안 나왔어? 공원 나왔겠네. 나왔어? 공원 나왔어. 언제 시험 본데? 아 그럼 찾아볼게. 중간고사 6월 초야 너희들도? 나왔어? 나왔다 그랬는데. 응 언제야? 아니 근데 동원 따라가야지. 동원 따라가? 그렇지. 과대 동시니까. 알려줘 빨리. 학사일차 대통령 나왔어? 그 상태야. 응. 제 스승 때문에 나온 거니까. 아니 그거 나와. 나왔어? 오이씨 알려줘. 아니 뭐야? 키고 있어요. 아? 키고 있어. 키고 있어. 아 나냐고. 아 파워는 뜨는 거. 아 핸드폰 키고 있어? 아 그렇구나. 아 공부하려고 꽂은 거야? 아니, 이야 진짜 멋있어. 소영아 님 뭐함? 멋있어. 공기 상황이야. 어 세상에 공부하려고 꽂는데 와. 누나 나왔어? 모르겠어요. 나오긴 했고? 나왔던 것 같은데. 공지사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에? 있지 않을까? 공지사항이 빨리 말려줘. 있는데? 학사일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이씨 신경선. 어? 진짜 학사일정 왜 안 나오네? 근데 아니 파도 안 뜨게 하는 건 어떻게 해? 나 파도 안 뜨는데? 아니 거기 몇 개? 아, 알려줘. 어디 막 어떻게 없나? 달력이 없는 거 같아. 우리 구멍이 뭐 있는데? 학생 뭐라니? 원만 학생. 나왔나? 1번가 없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안 써있어? 잠시만요. 고3들은 나왔던데? 달력은 있는데. 어. 그럼 안 나.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너한테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로그인 안 하고 갔는데. 밖에서 버렸네. 어, 진짜 자, 아무튼 뭐 그냥 하자. 뭐 그래. 그냥 공부하자. 안 나왔다며. 자, 일단 이제 풍산자야. 풍산자 94페이지고 170번 할게. 170번 FX가 이 생겼어. F가 2X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9X의 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12X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자, 여기서 극값을 구해보래. 극값을. 자,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친 개념인 거고, 극대값은 극대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 불러. 자, 할게. 극값도 할게. 우린 알아, 이제. 알아. 봐봐. 미분을 할 거야. 왜? 극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발생해. 알겠지? 물론,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극점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극점은 다 미분계수가 0인 것이고, 그 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f 프라임 먼저 구할게.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0인 곳에서 극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2차 감정식을 풀게. 자, 6으로 나눠. 6으로 나누고 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분해한다. 괜찮지? 여기 된다는 거야. 자, 언제 0이 돼? 1랑 2야. 얘네가 극점의 후보야? 알겠지? 후보고 얘가 극점이 되려면 명심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 점에서 뭐가 있어야 돼? F'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부호 변화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들아, 다시 말할게. 우리가 지금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얘와 얘의 부호를 체크하라고. 맞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끼리 약속한 개념이었지? 이거는 무슨 개념이었냐면은 극한의 개념인 거야. 알겠지? 자, 이거 극한의 개념인 거고, 기억나? 극한 값은 푸는 방법이 몇 개야? 두 개. 세 개. 잘 좀 찍어봐. 다섯 개. 네 개야. 어떻게 그렇게 잘 빗나가, 진짜? 네 개야. 괜찮아. 까먹을만해, 까먹을만해. 다시 한 번. 1번. 극한값 어떻게 구해? 대입. 어떻게 구해? 그림.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럼 어디로 다가가는지 알 수 있잖아. 맞아? 두 번째는 뭐였어? 식. 식이야. 식인데, 어떻게? x를 a-로 보내보고 x를 a+로 진짜 보내보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0.9, 1.1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냥 대강 계산했었잖아. 기억나지? 세 번째 뭐야? 극한의? 기본성질. 그렇지, 기본성질. 아, 수렴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리미트 가깝게 했던 거 기억나? 야, 그런 게 있었어. 극한의 기본성질이야. 또 네 번째 뭐였어? 꼴. 그렇지. 어, 기억력 존나 좋네 진짜. 그럼 기대도 되지? 내가? 기대할게. 저번에 퇴근했는데, 말해도 돼? 퇴근했는데 승규 형 봤어. 언제요? 나 퇴근하고 가고 있는데 마침 걔 퇴근하고 있더라고. 걔 근처에서 알바하잖아. 어디? 그러다가 내가 말했거든. 승규 저 알바비 받아가지고 승규 좀 맛있는 거 사줘라. 그건 안 되겠대. 대체 형한테 뭘 보인 거야? 얼마나 입을 보였으면은 그래 안 사줘? 야, 꼴이 몇 개 있어? 다섯 개. 네, 세 개, 세 개. 찍어. 네. 네 개. 얘랑 말해봐. 응꼴. 응꼴 또. 저거? 그렇지. 그렇지 또. 이게 뭔지 괜찮아. 친구한테 빨리 구원을 구해 빨리. 친구야? 친구야라니까 고개를 졌는데? 친구가 아닌가 본데? 그럼 어쩔 수 없다. 하영아. 그렇지. 0 곱하기 6 한다. 부모 다 기억나? 물론 또 모르지. 모르겠지. 세원이, 공부를 어떻게 풀어? 1. 자살하자. 대입은 처음에 꼴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 규원이. 응구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 이거 약분. 그렇지. 또? 또요? 또 있잖아. 두 개 있잖아.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넌 걸렸어. 기다려. 자, 와봐. 자, 자, 빨리 해. 자, 네 차례야 이제. 자, 좋댔어, 너 진짜. 자, 이거 인수분해 빨리 해. 인수분해 하자매. 한 개만 해도 된다면 된다매. 알겠지? 너 오늘 안에 해봐, 알겠지? 내일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이거 말도 되더라고 있어. 승기야, 뭐야? 네? 응걸 보는 거 두 번째. 유리야. 아, 치환. 죽어. 아, 미분계수. 어? 미분계수. 미분계수해.
정의. 맞지? 그럼 어떻게 뭐로 바꿔? FX. F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게 뭐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뭘 알아? 어. 맞지? 야, 그러니까 나 그거 제발 좀 외우고 알겠지? 아 제발 그 이제 프린트 다 모았잖아 맞지? 프린트 모아가지고 저 미술 좀 치면서 저 형광펜 좀 치면서 한번 써보면 어디 덧나? 덧나지? 때려쳐. 야, 뭐 기대할게 알겠지? 어, 너 선생님 기대가 매우 커. 내가 냈기 때문이야 알겠지? 너무 기대가 커. 20문제거든? 내가 10반 애들부터 13반까지 애들 따로 만들었고 9반부터 1반 애들 것까지 다 따로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봤어. 다 알려줬던 거야. 다 풀어줬던 거야. 맞지? 한 50분 시간 주면 한 20분 동안 풀고 30분 시간 남을 거야. 맞지? 그때는 자고 있어. 알겠지? 네. 멋있게 딱 20분 만에 풀고 30분 동안 자. 네. 먼저 자면 안 돼. 그치? 30분 동안 먼저 자고 나머지 20분 동안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걱정된다, 진짜. 세상에 저거 정말 두 동쟁이 규원이랑 세원이 알겠지? 기대가 커 알겠지? 우리 세원이 명언 남겼잖아. 제가 푼 게 아닌 것 같아요. 네가 풀었어 엄마 뭐 알지? 기대할게. 자 또 우리 또 규원이가 다시 왔잖아. 공부 한번 보여줘야지. 맞지? 규원이가 코로나로 꿀 빠는 동안 맞지? 너는 코로나의 그 엄청난 그 위협 속에서도 수학 원을 정복하겠다는 그 1년 하나로 맞지? 네. 근데 만약에 기원이한테 지면 나 같으면 그냥 협박을 잘 할 것 같아. 알겠지? 어 그래가지고 너희는 그 49분 딱 되잖아? 윗니랑 아랫니 사이에 혀 넣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바로 추첨할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원이가 점수가 낮다 그러면 내가 알겠지? 딱 타임 재게 5 3 1. 그러면 이 세상이라 안녕? 알겠지? 기대가 커. 세상에 뭐 어렵다고 진짜? 다른 사람들도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오지? 맞아 저번에 그 점수를 내가 차마 원장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고.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일단 안 봤다 그랬거든? 알겠지? 어, 우리 안 보는 줄 알아. 알겠어? 어. 나 너 있어? 아직도. 아직도 안 봤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어.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좀 이번에는 알겠지? 좀 어깨 좀 피고 이번에 드디어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좀 도와줘 알겠지? 어. 야 이제 물론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차피 2반이랑 3반이랑 어차피 수준 거의 비슷하거든? 저번 1반 그 뭐야 2반 1등이 85점이고 우리 반 1등이 예은이가 85점이고 어차피 동점이지 맞지? 어, 비슷해! 네, 어, 근데 일반 애들이랑 격차가 너무 커. 어, 일반 애들 100점 한 명. 95점 한 명. 이야, 세상에. 이씨 맨날 저기 가서 살아가지고 맨날 수학 문제만 풀고 있어. 수학자 되려나봐. 근데 문과야. 그렇지. 문과가 맨날 수학 공부만 해. 어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 몰라, 맞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죽게 살리고 죽게 살리고 맨날 썩 문가네. 아 근데 이과 줄 알았지. 문가래. 어 나중에 경제학자 될 거네.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맞지. 알겠지? 그거 안 해도. 경제학자 될 사람 없냐? 없어? 잘 보일 필요 없겠다. 나중에 혹시 나중에 재벌 될 사람 혹시 있어? 저. 아 진짜? 아 괜찮다. 많이 하고? 어, 많이 해. 자, 봐봐. 근데 이거 부호 변화 이거냐? 극한값 계산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봐봐. 이때는 주로 이걸 많이 써. 그래프. 그래프로 부호 변화를 많이 체크해. 그럼 봐봐.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얘 몇 참수야? 이 참수잖아. 또 이 참수니까 얘 인수분해 그리기 하면 이렇게 돼. F 프라임이 이거랑 맞지? 여기 부유 몇이야? 1. 어 여기는 2. 맞지? 그럼 잘 봐. 1보다 왼쪽에서는 얘 부호가 뭘까? 플러스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무슨지 알겠어? 그럼 봐봐. 1 기준으로 왼쪽에서 도함수가 양수지.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도함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딱 기울기가 0 된 다음에, 맞지? 다시 음수가 됐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 변화를 체크한다. 알겠지? 다음 여기 뭐겠어 그러면? 여기 뭐겠어? 여기 뭐겠어? 극소겠지. 봐봐 기울기가 뭐야 지금 여기서? 음수였다가 딱 여기서 뭐가 돼? 0이 된다.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서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극소가 되는 거야. 다시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극대야.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 극소야.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야. 여기 극대야. 극대야. 그리고 여기가 극소. 그래서 극대값은 여기다 두면 안 돼. 여기다 두지 마. 당연히 극대에서의 함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극대값이 0이야. 알겠지? 극소값 2 넣자. 2는 너희가 넣어. 알지? 너희가 넣어. 파이팅!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172번이야. 172번이야. 자 172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fx가 거기 1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bx야. 얘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대를 갔는데 극대값 갔는데 극대. 그리고 x는 2에서 극소를 갔는데. 자 그러면 자 독해하자 얘들아. 자 봐봐 얘는 3차함수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해. 우리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다고 배웠어. 맞지? 그럼 거기서 극대 극소에서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몇이라고 그랬어? 0. 무조건 0이야. 그래서 이거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이거야. f'1은 0입니다. 그럼 당이 뭘 준 거야? 잘했어. f 프라임 2는 0 준 거야. 신 몇 개 줬어? 두 개. 미지수 몇 개야? 해가지고 넣어서 연립 방정식 풀면 끊는다는 거야. 되겠지? 됐어. 자 그래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자 174번이야. 자 174번 가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어 이렇게.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 2를 받는데. 극소값 2를 받는데. 자, 얘 A, B를 구하래. 자, 식 두 개 필요한가 보지. 자, 해볼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지. 자,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게 F인데 여기 극소잖아. 맞지? 여기에 함수값이 2라는 거야. 맞지? 다시 극소값은 극소에서의 함수값이야. 따라서 여기서 식이 한 개 나오나 봐. F1은 2야. 그리고 여기서 미분 계수가 몇이야? 0. 0. 그러니까 뭐야? f 프라임 1은 0. 해서 식 두 개 나오는 거야. 해서 대입해 가지고 AB 정리하면 돼요. 되겠지? 이거 추워? 그냥 응. 이거 있으면 안 추워. 그렇구나. 그냥. 추대. 세상에. 부럽다.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극대 극소를 설명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표시를 안 줄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프 그릴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3차함수랑 4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한번. 자 3차함수의 이제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네. 자 그래프 그릴게.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두 가지를 다 배울게. 첫 번째, 도함수를 이용한 그래프야. 도함수를 이용한 그래프. 도함수. 아이, 도함수. 도함수는 너무 쉬워, 일단. 그냥 하다 보면 적응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금 네 개 그릴게. 네 개 그릴 테니까, 그 다음에 너도 같이 그릴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첫 번째 순서 거기다 적혀 있어. 극점을 먼저 구하래. 알겠지? 극점을 먼저, 그러니까 도함수의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야, 이렇게. 얘를 먼저 푸는 거야.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네.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랑 극소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가지고 먼저 배운 거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찾는 거야. 찾아.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증감표를 그린 거야. 증감표를 그릴 때, 근데 있잖아, 증감표 과정을 먼저 가볍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줄게. 지금 괜히 복잡하니까. 자, 세 번째. 이걸 그릴 때 X절편과 Y절편까지 체크해주면은 그래프를 더 이쁘게 그릴 수 있대. 해서 시작할게. 얘들아, 근데 이건 알지? 다시? 우리는 도함수가 0 이상일 때 F는 뭐 한다는 걸 알고 있냐면 증가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또 F'X가 0이 할 때는 F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시작할게. 자, 1번이야.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어. 알겠지? 됐어. 자, 얘 당연히 못 그리는 거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야. 자, 도함수를 먼저 구할게. 도함수가 뭐냐면 Y'은 6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얘를 6X로 묶으면 X-1이 돼요.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인수분해 그리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참수를. 자, 인수분해 그리기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0이랑 1이야. 얘가 바로 도함수야. 도함수의 부호가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결정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너희는 여기서 부호를 체크해주면 돼. 얘는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서 플러스라는 거야. 맞지? 됐어? 그리고 잘 봐. 여기 도함수가 0이 되는 여기가 바로 극점이야. 아, 극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근선을 내려주는 거야. 점선 내려주는 거야. 점선. 아, 점선을 내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내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 이거 도함수인 거고 여기 플러스지, 부호가. 여기서 원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증가해. 계속 증가한다고 했어, 증가한다고. 알겠지? 자, 올라간다고? 그럼 잘 봐. 3참수지? 다음 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스무스하다고? 알겠어? 스무스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꺾인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일이 알겠어? 다음. 여기서 내려가지. 이 내가 내려가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다시 0이 돼야 돼.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봐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줘야 돼.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풀렸으니까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되겠어? 그리고 자, 값들을 넣어주는 거야. 야, 여기 x좌표가 몇이야? 0. 0이니까 이게 f야. f 0에서의 함수값 구해줘야지. 자, 여기다가 0 넣으면 몇이야? 0 한 마디 이렇게. 그럼 여기 몇이야? 1 넣으면 1,1. 되겠지? 됐어. 이제 끝이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축과 y축은 니들이 예쁘게 그리면 되잖아. x축 여기 있겠지. 됐어? 끝이야. 쉽지? 존밥이야. 도함수 배웠으면은 다 할 수 있어. 다음 거 넘어갈게.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자, fx가 fx가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6x래. 해볼게. 자, 열심히 마찬가지야. 몇 차 함수야? 3차 다 차지? 도함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도함수를 구할게. 도함수 뭐야? 불러. 마이너스. 플러스 6. 괜찮지? 자, 하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지? 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된다고 그러고. 괜찮지? 자, 그렇게 인수분해 그리기. 무슨 걸로? 부호가 이렇게. 괜찮지? 얘가 뭐냐면? 도함수야. 뭐 해, 이제? 부호 체크해야지. 부호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그렇죠. 맞지?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루트 2. 알겠지? 그 다음 뭐?
점선? 점선? 내려. 괜찮아? 자, 여기서는 부가 음수니까 원함수는? 감수. 감수, 맞지? 이렇게. 여기는? 증가. 여긴? 감수. 끝. 계속 배운 거? 배운 거 정리? 얘들아, 3차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왼쪽 아래서 올라가고, 얘 음수면 당연히 왼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X축 대칭이라서. 그런 느낌이 알겠지? 어. 혹은 극한을 취해봐도 괜찮아? X를 무한대로 극한 취하면 일로 가야 돼. 근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 취해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일로 가야 돼. 이렇게 계속. 되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극한으로 갈 수 있어. 해서 자, 함수값 체크할게. 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래서 넣으면 되겠지? 아, 귀찮아. 다음. 자, 너 이거 알아서 해. 자, EX3번. 자, EX3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Y는 3 X 4제곱 마이너스 8X 3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 됐지? 자, 한다. 자, 얘 그리고야. 얘 그리고야. 자, 몇 차함수야? 4차함수야.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도함수 풀러 y 프라임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알겠지? 자, 뭐로 묶어? 12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지? 괜찮지? 자, 얘가 12x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간다.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인수분해 그리기라고 할 거야. 인수분해 그리기. 얘들아, 너희 2차함수 그릴 때 다 하잖아. 이렇게 x제곱,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있을 때 얘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뭐 있어? 뭐 있어? 없죠. 표준형 있잖아. 맞지? 완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잖아. 똑같아. 얘도 두 가지야. 그래서 인수분해 그리기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지금 도함수거든? 원함수를 그리려면은 F를 그리려면 반드시 얘가 얘를 인수분해 그리기를 해줘야 돼. 부호체를 그려야 되거든. 자, 봐봐. 그래서 얘 인수분해 그리기는 이렇게 할 거야. 말해. 여기서 어떤 근이 있어? 0. 얘라는 한실근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 1이라는 무슨 근이 있어? 중근. 중근 가지고 있다고.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는 이 0을 지나야 돼. 또 어디 지나야 돼? 1을 지나야 돼. 근데 여기가 무슨 근이야? 중근 뭐 한다고 그랬어? 접한다. 스죠. 기억나지? 스치면 접해야 돼. 그래서야? 근데 3차 함수지? 양수지? 왼쪽 아래에서 올라온다고.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시작하는데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실근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가 뭐 한다고? 스쳐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도함수. 알겠어? 됐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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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자, 그러면은 도함수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부호? 여기 부호 뭐야?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재밌는 점이야?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극점이 아니야. 미분계수는 0이지만. 따라왔어? 시작. 이제 뭐 그려? 함수. 점선. 점선 먼저 그려야 돼. 알겠어? 도함수에 근에서 내리는 거야. 그치? 알겠어? 시작. 여기서 뭐 해야 돼? 감소. 했어? 여기서는? 중간. 맞지? 중간. 미분계수 0이니까 당연히 그려야 돼. 맞지? 그리고 다시 뭐해? 생겼다. 알겠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함수값 구하면 되지. 0이랑 1 넣어가지고 함수값 구하면 된다고. 알겠지?
충분히 하실 거라 있을 거라 믿고 영화 마이너스 2니? 영화 마이너스 2고 여기 1 넣을게 그냥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뭐 X축 6이겠네 그래서 그리면 된다 돼? 할 수 있겠지? 세 개째야 네 번째 거 그리게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별로 안 어렵지 안 어려워 근데 중요해 중요해 진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문과 친구들은 이게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니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과 친구들은 이거를 못하잖아? 그럼 미적분 아무것도 못 건드린다?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 배우지? 그때는 그냥 너희 수학초에서 이거 다 배워봤지? 그냥 할게? 라는 느낌으로 가 그냥 근데 모르냐? 그럼 끝나는 거야 자 다음 자 4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x 4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자 얘 또 4차함수 그리래 자 시작 뭐 해야 돼? 도함수는 마이너스 12x 3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될 거야 됐지? 다음 인수분해 할게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괜찮지? 자 빨리 따라와야 돼 자 얘 인수분해 그리기 할게 자 인수분해 그리기 하면은 근 누구랑 누구랑 누구야? 세 개지? 중근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다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3차 함수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서 출발해야지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서 이거 밖에 없다고 했어 맞지? 그래 이거 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부호 여기 뭐야? 마이너스? 예,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어? 되지 자 이게 도함수야 이게 뭐 해야 돼? 부호 체크해야지 부호 체크하자 여기 부호 뭐야? 여기는 그냥 뭐 해야 돼? 점선 내린다? 자 점선 내리면 될 거 아니니? 맞지? 자 내려갈게? 아니 올라갈게? 자 올라간다? 아, 올라갔어 맞지? 다음 여기서는? 내려가야지 맞지? 맞지? 자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올라가야 되지? 문제 발생 왜 문제 발생했어? 얼만큼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야 맞지? 봐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극대점이 있어 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느냐 또 똑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얘보다 좀 낮게 올라가느냐 중요한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해 나중에 방정식 풀 때 근내기 쓸 거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야 이런 게 느껴지면은 함수값 구하고 가 그냥 함수값 구하고 가라고 자 여기 마이너스 1 줄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넣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몇이야? 4야 자 여기 0 구할게 0 0 넣으면 몇이야? 1이야 됐지? 1 넣을게 1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 몇이야? 똑같이 올라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도함수 구해가지고 도함수 인수분해 그리기 한 다음에 그냥 그리면 돼 알겠지? 기억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네 개를 다 그렸어 네 개 다 그렸고 자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려줬고 이제는 그 인수분해 그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인수분해 그리기 두 번째 그리는 거 자 두 번째 그리는 거 인수분해 그리기 인수분해 그리기 인수분해 그리기 방금 배웠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네 자 저번에 내가 근의 세종류를 알려줬는데 뭐 있었지? 수접근이랑 뚫접근이랑 또 그냥 한 질문 있었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지 뚫접은 뭐 해? 뚫접하지 수접은 수접하지 그렇지 다른 거 아니야 뚫접근은 무슨 근이야? 삼중근 그렇지 맞지? 수접근 중근 맞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자 봐봐 예시 들어볼게 자 예시 들어볼게
자, 거기 근의 종류 필기해놨으니까 내가 보면 돼. 저번에 필기했던 거고. 자, fx는 해보자. x 그리고 뭐 x-2의 세제곱 있어. 자, 몇 참수야? 4참수지. 4참수야. 4참수인데 명심해. 이거를 도함수 하면 안 돼. 도함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지. 그 인수분해 그리기 하라는 거예요. 자, 봐봐. 무슨 분이 있어? 0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이거 무슨 분이라고? 3중분해에서 뭐 한다고? 쫓아간다고. 그렇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럼 봐봐. 얘 이렇게 그렸을 때 됐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봐봐. 어차피 배우는 게 3차함수랑 4차함수밖에 없어. 교육과정에 4차함수까지야. 5차 이상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절대 나올 리가 없고 그냥 이제 나오는 함수들은 다 그런 거야. 3차함수, 4차함수에다가 구간함수 섞고 주기함수 섞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뿐이야. 다 똑같아 그냥. 알바? 홀수차함수가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AX, N제곱. 자, 여기 양수라고 했을 때는 누가? 홀수차면 여기서 출발. 홀수차는 여기서 출발. 그래프가. 그리고 연루고 이렇게 가면. 왜? 극한치에 보면 돼. X 무한대로 보내보고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면 그렇게 돼 그냥. 다음 짝수차는 여기서 출발해.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보고 X 무한대 보내보면 돼. 짝수차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보죠. 맞지? 아, 생각해봐. 다시 가면 X 4제곱 플러스 이 X 3제곱 플러스 만 X 천 X 제곱 마이너스 자 10만 X 그리고 플러스 99억.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 자, 뭐야? 무한대. 무한대지 맞지? 왜? 누구 때문에? X 4제곱. 왜 때문에 맞지? 상대 대한. 안 돼. 나중에 공이 40만 개 붙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향력에 의해서 뒤진다고. 그럼 4차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리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그래도 양수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고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럼 무조건 여기서 출발. 그래서야 4차지. 어디서 출발한다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리로 가는 거야. 돼? 봐봐. 자, 여기 봐봐. 0 있어. 0. 0을 그냥 지나야 돼. 그리고 여기 2가 있어. 이거 쫄쩍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간다? 여기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가. 가다가 여기서 뚫쩍 하고 가는 거야. 쉽지? 개쉬워. 개쉬워. 봐봐. 두 번째. 자, 방금도 했어. F. X, X-1, 뭐 X-2 있어. 다 무슨 분이야? 한실분이야, 맞지? 그럼 한 번씩 지나간다고. 근데 몇 차야? 여기서 출발한다고. 한 번씩 지나간다고 이게 끝이라고. 돼? 되지? 되지? 믿을게. 그릴게. 몇 차야? 24. 24야? 그렇게 커? 진짜네? 54차네? 짝수네? 그럼 어디서 출발해? 그럼 왼쪽 위에서 맞지? 자, 간다? 그럼 뭐 있어? 0 1 2 3 4 맞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 거는? 자, 시작! 0은 무슨 근? 중근. 중근. 그럼 뭐 해야 돼? 수접. 그렇지, 수접. 수접. 1은 무슨 근? 3중근. 그 뭐 해야 돼? 뚫쩍. 뚫쩍. 2는 무슨 근? 5중근. 다 똑같아. 홀수차 중근은 다 뚫쩍이야. 다 뚫쩍이야. 그러니까 얘도 뚫쩍. 3은? 수접. 수접. 짝수 중근은 다 수접이야.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수접 했다가 얘도 무슨 근이야? 짝수 중근이지? 그럼 뭐 한다고 또? 스접하네. 이게 인수분해 그리기 할 수 있겠지? 간단해? 쉬워. 그래서 인수분해 그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 그 증가표 그리는 거 알려줄게. 증가표. 그래프 그릴 줄 알지? 그 증가표를 우리 보고 작성을 하래, 피곤하게. 자, 자, 증가표. 자, 첫 번째 걸로 작게 2x1을 하고, y는 2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야. 이렇게. 얘가 y 프라임은 2x 제곱 마이너스 6x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6x에 x 마이너스 1이야. 해가지고 얘가 했던 게 그냥 여기까지 했거든. 0이랑 1, y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였는데. 자, 증가표 그리래. 거기 증가표 다 보여? 그럼 시키는 대로 해. 알겠지? 가끔 서술형에 내 서술형에 서술형 1번 뭐 증가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귀찮고 피곤한 거야. 그냥 아무도 증가표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진 않아. 자, 첫 번째 뭐 하냐면 x 써, f 써, f 프라임 써. 이렇게 x에 따른 함수값과 얘의 부호를 그냥 체크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 x는 뭘 체크하냐면 얘 보이지? 도함수의 근 체크하면 돼요. 도함수의 근 누구랑 누구야? 그거 쓰면 돼. 이렇게 간격 좀 벌려서 써. 이렇게. 알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되거든. 알겠어?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간다. x가 0일 때 얘는 f'이 먼저, 아, f'이 먼저 써야 돼. 미안해. 자, 상관없어. 자, 얘 먼저 쓸게. 자, 봐봐. 여기서 0에서 얘 감별시야. 0이네? 그래서 0 써. 1에서 감별시야. 0에서.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건 부호지. 도함수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니까. 여기다가 부호 체크하는 거니까. 자, 여기 부호 뭐야? 여기 부호 뭐죠?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소지감 되겠지? 그럼 봐봐. 얘네 부호가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려준다니까? 아니,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의 감소야. 그래,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증가로. 아니 이게 내려가니 뭐야? 이거 플러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돼. 하고 여기다 함수값 적으면 돼. 0 넣으면 함수값이 돼. 얘는 2. 얘는? 그래서 끝이야? 쉽지? 이거 피곤한 걸 시켜. 그냥 너희들 하라고. 그냥 해야 돼? 서술형 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나? 동물역에서 나왔었나? 아, 동물? 개꿀이지. 1번이 이건데. 맞지? 또 증가별 또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우면 되는 거지. 맞지? 전혀 모를 거. 해가지고 증가표 해가지고 하면 돼. 야, 그럼 너희들 좀 그려봐야겠네? 잘 그려봐. 야, 응원할게. 알겠지? 증가표도 한번 써보고 인수분해 그리기도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도함수 그리기도 한번 해보고.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냐면 176번, 98페이지 176번. 자, 176번부터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한번 그려봐. 알았지? 한번 예쁘게 그려봐. 너희 축도 그려. 알았지? 축도 그려. 근데 이제 거의 웬만하면 축 거의 필요 없거든, 그래도 그릴 때. 잘 안 그려, 축을. 근데 너희 축 한번 그려봐. X축과 Y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열심히 그려. 우리 딱 그럼 언제야? 5분까지만 그려보면 되겠지? 5분까지 그리고 5분 쉰 다음에 월평 깔끔하게 보자. 월평 뽑고 올게.
잘 안 그러시는 거 있니? 규현아 도와줄 거 없냐? 네. 준규 도와줄 거 없어?
다 그랬어, 형은? 오, 잘했어. 야, 빠르다. 그러면은 월평 준비해. 끝났습니다. 아, 고민했고, 아, 이번 숙제는 만렙 그거, 저번 거 있지? 저번 유형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해와. 네. 그때 부터는 숙제를 안 낼게. 아, 그리고 내신 고쟁이 오답 정리해와. 그거 다 까먹었잖아, 이제. 맞지? 네. 그 오답 정리해? 너의 틀렸던 것들, 그거. 몇 문제 오답 정리하면 되겠니? 공부시키는 거야, 공부시키는 거. 한번 오답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문제? 50문제? 오, 그건 맞네. 그래, 50문제 깔끔하게. 50문제? 할 수 있지? 50문제? 어. 아니, 아니. 만렙 플러스 그거 오답 50문제 이게 너무 많네. 아니, 맞죠. 그거는 40? 30. 30? 20. 20? 10, 10, 9, 9, 8. 어, 로켓 발사하나? 40으로 하자? 아니, 오답 좀, 어? 25. 야, 오답 좀 해야 될 거야. 내신 고정이 언제 할 거야? 25. 아, 그 5일 동안 뭐 하려고? 어? 오답 풀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 40. 30. 25. 너무 많지 않냐? 야, 그 40문제면은, 야, 40문제면은 오답 정리는 얼마나 걸려?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오답이면 쉬운 문제였어?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니? 어, 도전이랑 많이 해봤는데. 근데 세원이는 존나 대충 할 것 같아. 세원이랑 승규랑 기원이는 존나 대충 오답 정리 해올 것 같아. 아니, 근데 40문제보다 덜 틀렸으면요? 어? 와, 자신감? 40문제. 40문제보다 덜 틀렸으면요? 아, 승규야, 넌 그럴 리가 없어. 소설 쓰지 마, 알겠지? 처음부터 쭉 쉽게 하면 돼요? 어, 그래, 그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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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고, 갔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알겠어. 35문제로 하자. 콜, 만렙 플러스 35문제. 오답 정리 해봐, 알겠지? 네. 어, 마플 교과서도 좋아. 내신 고쟁이도 좋아. 틀린 거 하면 돼, 다 돼요? 그래, 수학 원에서 틀렸던 거 있지. 아, 내가 공부해야겠다 싶은 거 공부해보라고, 알겠지? 월평 20문제였네. 월평 20문제? 미친 소리 하지 마. 어, 자, 빨리 시작. 오늘 진중하고 싶어요.
아, 지수 좀 지수. 아, 더 쓰지 않을까? 큰일 났다. 어, 좀 애매하게 나가. 큰일 났다. 아, 이 진짜 다 합성해. 진짜 노래하겠다. 또? 저는 봄에 전성기이기 때문에. 또? 아, 저 가야만 살아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 전성기가. 봄인데? 저 지금 만수꽃이 핀 벚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예, 안 돼요. 조심해. 아, 가을에 시험 보면 진짜 1등인데 무조건. 전화 본다 했지? 응. 얼마나 걸려? 30분? 응. 8시에 엔제국도 네이더 뭐라고 했지? 엔제국도 네이더 노트! 엔노트 A 야, 이거 짝수 이거 했냐? 아 이거 존나 쉽잖아. 아니 너 짝수에서 뭐 나누고 있지 않았어? 응, 정말 안 했지. 지금 학원인데? 아, 나는 학원 하는데? 어. 야, 이 안에 알러 쓴 건 없지? 있어. 몇 개? 어, 있네? 이건 또 한 개 볼 수 있겠네. 그래, 그 마일에 제곱하면 말, 그러니까 3 제곱해서 마일 되는 거 있잖아. 뭔지 알겠지? 아. 포기할까요? 무조건 포기? 진짜 이번 건 포기. 다음 건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아 존나 쉽다 진짜. 아, 평균 점수 몇 점 아, 예상하세요? 아? 뭐라고? 예상 점수. 네. 예상 점수? 네. 아 괜찮아 다섯 명 나올 것 같은데. 한 명 둘 셋. 난 이제 일곱. 저랑 승규 빼고 대표 한 명 됐을까? 한 명 됐다. 아니 근데 풀 문제가 없어. 나 몇 배? 그래야지. 나 100점인데. 그럼 100점을 먹어. 나는 얘들아 너희 풀 문제 살짝 4푼 나올까봐 걱정이다. 4푼 나오면 어떻게 해요? 4푼 나오면? 해. 4푼 나오면 해야지. 생기 자격인데. 나 해볼까 보면? 다 집어넣자. 입에도 배치 줘요? 1등급씨? 아 배치 좀 탄나던데 그거. 어 그래 배치 탄까지 왔어. 한정판 아니에요 한정판. 한정판 그렇지 한정판이지 잘 안해. 아 졸업아 알죠. 진짜 기대가 된다. 좀 됐지? 빨리 집어넣어 엄마 빨리 집어넣어 집어넣어. 응? 어 자 20문제밖에 안 돼. 객관식이에요. 어? 객관식이에요. 아 뭔 개소리야 주관식 8개밖에 안 줬어. 네? 네? 왜? 형평성을 위해서. 어, 형평성을 위해서. 맞지? 넘겨, 둘 넘겨. 아. 너만 풀어? 존나 이기적이야. 아, 나 1번 시즌 봐. 맞지? 어. 나 지금 울고 있어. 안 좋았어요, 쌤. 어. 하하. 좋았어. 나 화이팅!